종로구 식객들 극찬하는 소고기 맛의 새 지평을 연 딱쓰리 철판구이. 고소한 갈비살, 담백한 부채살, 쫀득한 아롱사태까지 한 접시에 세 가지 부위를 맛볼 수 있는 데에다 딱 맞게 구워져 나와 식객들 마음을 싹 사로잡았다. 어? 그뿐이야. 고기 맛에 날개를 달아줄 네 가지 양념과 함께라면 식객들 기분도 훨훨 날아갈 듯. 다양하게 선택해서 뭐 입에 맞게 먹을 수 있고, 그냥 스테이크 아니고 좀 양념이 더 있는 것 같아서 맛이 좀 깊어가지고 딱 갈비 먹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맛, 식감, 풍미를 모두 갖췄다는 딱쓰리 철판구이 맛의 비밀이 궁금하다. 사장님께서 불러주시겠어요? 여기 주변에서 맛있다고 추천을 받았는데 사장한테. 네, 제가 방송 촬영 전에도 한번 저희가 왔었는데 좀 연출되는 장면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제가 한번 거절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해소되는데. 네, 리얼 맞죠? 네, 리얼. 제목이 리얼이에요. 그냥 진짜 하시는 그대로. 연출을 안 해요. 연출의 반대말이에요. 하던 대로. 네, 그런 거라면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 좋았어요, 좋았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 맛의 비밀 파헤쳐볼까나? 직접 구워먹는 여느 소고기 대신 노릇노릇 잘 구워 야들야들 풍미 넘치는 갈비살, 아는 맛이 더 무섭다 담백한 부채살, 수육으로 맛보던 아롱사태의 변신, 달라도 많이 다르다는 딱쓰리 철판구이, 여기에 채소 볶음까지 합체. 채소도 많이 드네요. 달짝지근한 구운 양파와 함께. 아, 한번 싸가지고. 어떤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백김치. 뭐 백김치네요? 네, 이거 싸서. 상큼 개운한 맛으로 고기의 기름기를 싹 잡아줄 맛의 히든 카드 백김치. 그뿐이야. 고기엔 역시 깻잎, 새콤한 깻잎 절임까지 함께하니 이만하면 뭐 거의 맛의 종합 선물 세트. 고기 먹으면 뭐 가끔 느끼해가지고 좀 상큼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백김치랑 싸먹으면? 일반 고깃집을 가면 저희가 구워 먹어야 되고 잘 먹고 오면 막 파기도 하고 이런 점이 있는데, 이제 알맞게 조리를 해서 나오니까 깔끔하게 먹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확실히. 그때까지 제가 했던 거는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다른 데에선 맛볼 수 없는 특별한 고기 맛의 비밀을 찾아간 주방. 고기 좀 제법 굽는다 자부하는 식객들마저 지난 세월을 성찰하게 만든다는 싹쓰리 철판구이의 맛. 아니 근데요, 도대체 뭐가 다른지 아무리 지켜봐도 그저 맛있어 보이기만 한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같은 고기를 놓고 구워도 누가 굽냐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로 갈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직원들이 완벽해질 때까지는 제가 최대한 다 봐야죠.